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복궁에서 열린 흥미로운 행사 얘기부터 시작해 주신다고요? 네,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한국의 역사적 공간인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네.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 있기는 했어요. 한밤중까지 이어진 뒤풀이 행사가 시끄럽다고 이제 뭐 경찰도 출동하고 뭐 주민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좀 쏟아지면서 네. 패션쇼 본연의 취지가 다소 퇴색했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렸다는 점은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패션쇼는 경복궁의 근정전에서 열렸고요. 네. 이 근정전은 경복궁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건물로 국왕의 즉위식이 치러질 정도로 중요한 장소인데요. 세종, 세조, 명종, 성종 등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왕들이 근정전에서 즉위를 치렀습니다. 네. 혹은 과거 시험이나 연회 등 여러 왕실의 행사나 국가 의식이 치러지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구찌는 이렇게 경복궁을 서울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 꼽은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번 패션쇼의 주제가 코스모고니.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주 진화론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주 진화론요? 네. 그래서 이번 패션쇼 컨셉을 우주 진화론으로 잡다 보니까 이번 쇼를 앞두고 천문학과 관련한 그 경복궁과 관련된 역사 고증에도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경복궁에서는 역사적으로 1400년대부터 간의대를 포함한 왕실 천문대나 천문기구를 두면서 천문학적 업적을 이루기도 했고요. 네. 경복궁에서 그 석각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발견되기도 네. 했는데 이거는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별을 기록한 천문도 그러니까 지도 일종의 별의 지도죠. 이 지도이고요.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찌는 우주적인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녹여진 이 컬렉션을 천문학에 대한 유산과 영감을 가진 경복궁에서 소개함으로써 경복궁의 천문학적 우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덕분에 이런 주제로 라디오에서 경복궁의 천문학적인 업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 의도가 실현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혹은 헐리우드 배우가 서 있는 경복궁 사진만 회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말씀하실 때 네. 저희 청취자분들한테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대해서 저희가 역사 얘기를 들려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영화 천문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 딱 그 배경이 되고 네. 그런 분위기에서 패션쇼가 열리고 있었다. 네. 근데 좀 어색하긴 해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없으니까. 네, 그 어색함이 낯설음, 새로운, 신선함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선 구찌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상징이 있는 세계 문화유산에서 쇼를 해왔습니다. 네. 이탈리아 피렌체의 궁전에서도 하고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리고 프랑스 아르레, 프롬나드 대 알리스캄프 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에서 컬렉션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의 경복궁에서도 쇼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네. 사실은 작년 11월에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개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승인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네. 마침 국가 애도 기간이 진행이 되면서 네, 네. 애도에 동참하고자 쇼의 직전날 행사를 전면 취소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2023년 5월 경복궁에서의 패션쇼에 성공을 한 겁니다. 구찌가 이렇게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에서의 패션쇼를 진행을 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인데요. 쇼를 통해서 역사와 예술, 문화유적지 보존에 동참한다는 의의를 내세우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전략적 측면에서 이런 곳에서 하면 패션에 관심이 없는 시민들도 뭐 이목을 끌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현대적인 패션이 가장 오래된 역사적 공간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시각적 충돌이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을 좀 활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의 패션쇼가 한국에서 꽤 많이 열려왔지만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확실히 이번 경복궁의 패션쇼는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근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경복궁이라는 게 굉장히 네.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리 세계 명품이라고 하지만 패션쇼를 여는 게 맞는 건가? 이건 너무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편한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또 무엇보다도
이걸 허가하는 입장에서 네. 이런 모든 부분들 다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허가 받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맞아요. 볼 때는. 우선은 이 허가는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문화재청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이 허가가 쉽게 났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해 패션 잡지 보그코리아에서 청와대에서 촬영했던 한복 화보집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화보집을 두고 문화유산을 가지고 돈벌이로 활용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또 한복도 한복처럼 보이지도 않더라. 맞아요. 더 비판 받았었어요. 실제로 그 역사적 공간을 활용한 것도 아니었고 한복 역시 어떤 역사적 사료나 이제 이런 것들과 많이 좀 틀어져 있었고 이러다 네. 보니 뭐 한복도 아니고 역사적 공간의 맥락도 없고 이게 뭐냐 결국엔 문화유산으로 돈벌이한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화재청은 되게 많이 그 심사숙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굿즈는 결국에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향후 3년간 경복궁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하기 위한 후원을 했다,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구찌가 이탈리아 남부의 유네스코의 성에서 열린 패션쇼를 예로 들면서 홍보 효과가 상당했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션쇼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문화사절단 역할을 하겠다 하면서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요. 네. 경복궁에 대한 안전 보존 조치에 대한 철저한 이행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 패션쇼가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구찌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문화유산 공간을 런웨이로 탐했을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쎄, 이거 거기서 패션쇼 하면은 네. 우리도 저도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도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화제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뭐 문화유산의 의의 이런 걸 두기도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업 그 브랜드이니까 산업기관에서는 네. 이제 화제성 그리고 그 효과 이런 거를 당연히 염두하고 내린 결정일 것 같아요. 제가 좀 그 패션쇼에 대해서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 2018년 한국 패션디자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장소 특정성이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원래 이 장소 특정성이라는 말은 원래 미술신에서 먼저 나온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술 작품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작품을 만들 때부터 이 작품은 어디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개념이 깃들어 있는 예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장소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까지 가져간다. 그런 개념으로 장소 특정성적 미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조각상이나 네, 맞아요. 이런 작품을 만들 때 그 주변에 그 공간에 대한 맥락까지 같이 맞습니다. 해석해가지고 네. 그 작품은 그런 공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네. 규정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역시 공공미술 투어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를 많이 아시네요. 네. 장소 특정적 미술은 역시나 이제 실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특정한 문화 역사적 맥락이 있는 그런 공간에 세워지는 공공미술. 그러니까 야외 조각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장소 특정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예술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작가가 그 작품의 개념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개념과 맥락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거니까 연구를 잘하고 그 맥락의 연결을 잘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기존의 장소 맥락을 활용한다는 장소 특정적 개념이 현대 패션쇼에서도 작동을 한다는 건데요. 전통적 패션쇼는 특정 브랜드의 정체성과 유행, 빠르게 유행이 그러니까 그 바뀌는 유행의 정보를 전달한다는 그러니까 상업적 목적을 갖고 있는 의상이 중심이 되었었는데 네. 현대 패션쇼는 디자이너의 철학이나 개념 그러니까 이번 유행이 뭐야 이런 게 아니라 이 디자이너의 통체적인 그러니까 총괄적인 총체적인 철학이나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된 궁이나 성, 교회, 뮤지엄 등의 그런 시대적 조형적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를 씀으로써 의상 중심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일종의 공연 예술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네. 한다고 하면은 경복궁의 역사성이나 경복궁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의상들을 갖고 나와서 맞아요. 거기에서 패션쇼를 한다. 네, 특히 이번에는 그 컨셉 자체가 예. 우주와 관련된 만큼 경복궁에 있는 어떤 천문학과 관련된 그러네요. 연구에 그런 고증을 이렇게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아, 그러니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근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앞서 구찌도 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의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면서 패션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냥 몇 가지 열거를 하자면 스텔라 맥카트니는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 임팔레 가르니에에서 함으로써 과거의 고급스러움을 간직한 장소에서 현대까지 지속 가능한 럭셔리함을 아우른다. 여기 이 오페라 하우스가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철학을 이곳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네. 지방시는 프랑스의 왕실 법정으로 사용되었던 최고 재판서. 여기가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형 선고가 집행된 네네. 그런 역사적인 곳이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이겠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패션쇼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예술 공간에서 진행된 패션쇼는 정말 많습니다. 디올과 루이비통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랑방은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베트멍은 퐁피두 예술센터에서, 그 이외에도 여러 디자이너들이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 테이트 모던, 소더비 갤러리 등 예술과 관련된 갤러리나 뮤지엄 공간을 활용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엄 공간을 활용한 패션쇼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2021년이죠. 서울 패션 위크 때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공립 뮤지엄 내부가 최초의 런웨이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이때가 최초였거든요. 2년 전이. 네. 배두나 씨가 삼국시대 유물과 국보 반가사유상을 배경으로 워킹하는 모습들이 온라인뿐 아니라 뉴욕의 타임스퀘어에도 송출이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한창일 시기였어요, 이때가.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행사에 관람객 없이 비대면으로 촬영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존 서울 패션위크는 7년간 줄곧 DDP의 실내 공간에서 열렸지만 네. 디지털 패션쇼의 글로벌 확장성을 실현한다 이런 명목 하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문을 두드렸고 두 기관 모두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최초 개방이 성사되었었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국립미술관에 비해서는 좀 늦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늦었던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례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갑게 여겨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 때로는 예술이라는 분야가 말로는 대중화를 꿈꾼다고 늘 말을 하지만 때로는 좀 경직되어 있거나 소위 이제 수준, 뭐 급을 따지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나 국공립 기관을 패션쇼로 활용을 하면서 순수 예술 이외의 분야와 협업을 통해서 예술 기관을 친근하게 하거나 혹은 서울의 도시 브랜드 자체를 알리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행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션이 미술을 찾기도 하지만 미술관이 패션을 찾기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패션계와 미술계는 서로가 서로를 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두 영역의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생각해보면 패션은 화려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유행에 빠르게 소비되고 지나가는 이제 가장 상업적인 영역이고요. 네. 반면에 예술은 빠르지 않고 느리고 영원히 오래 남는다고는 하지만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에는 다소 고루하고 좀 너무 진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업 갤러리가 아닌 그런 예술 기관들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는 싶어 하지만 상업적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지원금이나 후원에 의지를 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패션은 인기는 있는데 권위는 없고 예술은 권위는 있지만 인기는 없달까? 뭐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이렇게 서로 뭐랄까요? 섞이는 현상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네. 때문에 서로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미술관이 패션계를 찾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매년 열리는 맷갈라라는 행사입니다. 보름 전에도 진행이 됐어요. 5월 1일 날. 매년 네. 5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2023년에 맷갈라에서도 니콜 키드먼, 제니퍼 로페즈, 앤 해서웨이 등의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눈에 띄었고요. 예. 한국에서는 배우 송혜교 씨와 블랙핑크 제니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맷갈라 되게 그 좀 낯설어요. 단어가. 그렇죠. 네. 이게 뭐
이 일반적인 뮤지엄에서 열리는 패션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선은 갈라는 보통은 이제 디너나 만찬 같은 행사가 네. 진행되는 뭐 갈라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사라는 뜻의 갈라이고요. 앞에 맷은 메트로폴리탄을 보통 부를 때 이제 맷인데요. 네. M-E-T. 맷갈라는 기본적으로는 패션쇼는 아니고 기금 모금 행사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활약한 셀럽들을 초대하는 패션 행사라서 스타들의 다양한 컨셉과 패션이 화제가 되는 행사지만 그 목적은 기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고 예. 시작은 사교 행사였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에서 가장 큰 기금 모음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48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거의 뭐 65년 예. 가까이 된 거죠.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1946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의상연구소가 생겼어요. 원래는 부유한 자선가에 의해 외부의 의상예술박물관이 먼저 있었는데 네. 이것이 1946년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면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의상연구소가 된 건데요. 네. 여기에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가 바로 맷갈라입니다. 1948년부터 71년까지는 그러니까 초반에 한 20년 넘게 동안에는 좀 단순했어요. 저녁 식사 티켓을 팔았고요. 대부분 뉴욕의 상류층 엘리트나 패션 산업의 구성원들이 50불을 내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서로 사교 모임을 하기 위해 모여들었는데요. 네. 1972년에 다이애나 브릴랜드라고 하는 의상연구소의 컨설턴트가 이렇게 그 선임이 되면서 보다 세계적이고 화려한 행사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2년부터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튼 존, 마돈나 등의 셀럽들이 도시의 엘리트들과 같이 섞이면서 더욱 유명 인사 지향적인 행사가 되기 시작을 했다가요. 네. 그리고 안나 윈투어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션계 인사예요. 네.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실제 인물, 고급 편집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실제 인물인 안나 윈투어가 1995년부터 이 연구소의 의장직을 맡았거든요. 그때부터 게스트 목록은 더욱더 화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패션업계 최고의 레드카펫 행사로 간주되면서 누구나 이 맷갈라의 초대 게스트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곳에 초대된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과학계 거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몇 명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에는 이렇게 두 명만 초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약간은 조금 상징적인 세계적인 어떤 셀럽 반열에 올랐거나 패션 피플이 되었다거나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티켓을 사야 돼요. 티켓 가격이 뭐 한 장에 막 천만 원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천만 원 정도 하지는 않고요. 네. 6-7천만 원 정도 합니다. 아, 예. 진짜요? 네. 그렇게 비싸요? 네. 우선은 초대된 게스트들은 아마 이제 그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될 거고요. 예. 초대 이외에도 이 티켓을 구매해서 참석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1948년도에는 저녁 식사 가격이 50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점점 이 행사들이 화려해지면서 2020년대에는 1인당 좌석 비용이 3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네. 올해에는 가격이 껑충 올랐더라고요. 5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행사에 참석하려면 하나로 6-7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거죠. 네. 뭐 그래도 그 정도의 네트워킹 효과가 있으니까 금액을 지불하는 거겠죠. 저도 상상은 잘 안 되는 금액인데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맷갈라를 통해서 모은 모금액은 매년 평균 15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 올해는 코로나의 종결과 이제 티켓값의 상승으로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은 금액으로는 네. 그 의상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이제 전시들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맷갈라는요. 다이애나가 컨설팅을 한 1973년부터는 매년 테마가 생겼는데요. 왜 요즘에도 친구들끼리 파티할 때 드레스 코드 정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땡땡이를 입고 오자, 흰 옷을 입자, 주황색 뭐 옷을 입자, 파자마 페인트를, 맞아요. 파자마를 입자 뭐. 이런 것처럼 맷갈라에서도 74년부터는 테마를 정해서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테마가요. 뭐 단순한 뭐 땡땡이 무늬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매년 패션계의 역사나 담론과 관련된 주제를 정하는데요. 이를테면 나폴레옹 시대의 혁명적 복장을 주제로 이제 코스튬을 해와라 라거나
합스부르크 시대의 패션에 대해서 혹은 카톨리카 패션 혹은 뭐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미국 여성을 주제로 한다 등으로 단순하지만은 않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만한 그런 테마를 정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셀럽들은 거의 코스프레 수준으로 아주 재밌고 재기발랄한 옷들을 많이 입고 오는 것 같아요. 네, 올 죽을 네. 때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걸 다 맞추려면은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어요. 맞추는 것도 그렇고요. 티켓값이 만만치 뭐,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억한 네. 억소리 나는 그 정도 금액을 준비해야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말입니다. 초대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혹시?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최고 미술기관이라고 하면 국립현대미술관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곳에서도 패션을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2014년에 서울관에서 아트 콜라보레이션 패션쇼라는 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아까 2021년이 패션쇼가 실내에서 열린 국공립기관에서 열린 첫 개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 그거는 실제로 패션쇼 그러니까 외부의 패션쇼가 이 미술관 공간에서 개방 허락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인 거고요. 예. 2014년에는 서울관에서 아예 이런 패션쇼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춰서 국민들이 좀 더 문화생활을 쉽게 누릴 수 있게 하자. 라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과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진행된 행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의 패션쇼를 진행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패션쇼를 진행할 디자이너도 선발을 했고요. 패션쇼 관람석은 250석이었는데 네. 선착순으로 예약을 하도록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금과는 좀 상관없이 맷갈라와는 아주 다르게 미술관이 패션을 좀 그 패션의 친근함을 차용함으로써 미술관의 경직된 공간을 좀 대중화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국공립미술관의 그 문체부 정책에 의한 행사였기 때문에 인기 있는 브랜드의 패션쇼는 아니지만 차세대의 젊은 디자이너들의 실험성을 보여줬다는 그런 평도 있었고요. 네. 또 그 맷갈라의 티켓 비용이나 엄격한 게스트 초대 방식에서도 보았듯이 패션계 행사는 사실상 대중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네. 저희도 평생 못 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아까 나눴듯이 그런데 이 패션쇼는 현장 참여자도 스탠딩으로 패션쇼를 뭐 누구나 관람할 수가 있어서 좀 이렇게 친근한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었었어요. 네, 지금 미술 트렌드는 생태적인 거하고도 같이 결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네. 보니까 일반 회화 작품에서도 약간 패션 느낌이 나는 네. 그런 소재를 쓰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끊임없이 같이 뭔가 같이 섞이고 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술관에 있을 때 이제 전시 기획을 할 때도 보그 모먼트라고 하는 제목의 전시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거기는 패션쇼와는 전혀 상관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보그가 패션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좀 대명사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던 건데 실제로는 순수 예술 작품들 패션과 관련된 기호나 상징이 있는 작품들을 전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미술이라는 게 개념 미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어떤 것이든 다 섞일 수 있는 거잖아요. 개념만 맞아요. 잡으면은.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 기관 차원이나 뭐 이번에 네. 경복궁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네.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앞으로도 활성화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민간에서 하는 전시들도 되게 재밌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재작년에 그 홍대의 무신사 테러스라고 하는 복합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술 작품을 오히려 런웨이처럼 컨베이어 벨트처럼 미술 작품이 삥 이렇게 돌면 사람들이 그거를 재밌네요. 보고 나 저거 살래 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더라고요. 좀 새로운 시도를 오늘 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술랜 가이드의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상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영화 속 숨은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강유정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 나눌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입니다. 올드보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독특한 무늬와 색입니다.
올드보이에는 보라색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방 무늬가 어지럽게 반복되는 보라색 우산, 보라색 벽지, 보라색 상자가 노래의 후렴구처럼 거듭 등장하는데요. 보라색은 귀족적인 색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떠오르게 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박모월의 시 후이름 중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산자 수명의 산수를 뽑은 그 자명은 죽은 어린 딸의 이름이었다. 은은한 보랏빛 기슬구로 그리고 찬 보랏빛 산마루로 늘 어리는 한오리 안개. 산수가 자연이라면 자명은 자주색 할 때 쓰이는 보라자에서 딴 보랏빛을 의미합니다. 보랏빛 기슬기나 보랏빛 산마루에 어리는 안개는 바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아이를 떠오르게 하는 자연의 흔적이죠. 오이디푸스 왕을 연상케 하는 현대의 비극 올드보이의 보라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중 인물인 이우진과 누나 이수와의 관계도 그렇고 오대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렇죠. 보라색은 영화의 전반적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제시합니다. 미도의 횟집, 우진의 펜트하우스 등은 박찬욱 감독이 얼마나 섬세하고 꼼꼼하게 영화 속 이미지를 배치했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마치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든 장인의 작품처럼 박찬욱 감독은 올드보이를 특유의 과잉의 수사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박찬욱 감독이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 예술영화 감독으로 꼽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한편 기억에 남는 건 음악입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서 낯선 이름이었던 조영욱 음악감독은 비장한 오케스트레이션 돋보이는 테마곡을 선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전철 객차에 앉아 외로운 사람들은 모두 개미 환상을 보지요 라고 말할 때 흐르는 미도의 테마.